장면풍수 제60편이고요. 이번에는 음태풍수와 엘로드입니다. 엘로드는 다 알고 계시죠? 음태풍수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풍수와 엘로드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고 굳이 음태풍수라 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풍수라는 포괄적인 제게 부담 가는 이런 제목보다 저의 전공인 음태풍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 음태풍수든 풍수든 엘레도가 부제로서 쓰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학파에서는 마치 엘레도가 풍수의 주제인양, 당당한 학파인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명당자리는 엘레도로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족보에 없는 거죠. 기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위치, 특정 장소에서 마치 엘로드로만 특정하면 이곳이 명당인 것처럼 둔갑된 그런 부분도 실존하고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엘로드를 탐지봉이라 해봅니다. 탐지봉은 엘로드라 하기도 하고 국내의 여름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심용척 뭐 저는 엘로도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로드나 탐지봉 같은 기구를 통해서 그런 부재, 주제가 아니죠. 부재를 통해서 여러 사항을 측정하죠. 이런 부분 특히 제 전공인 음태풍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례 분야 종사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저의 직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또 풍수사들이 사용하고요. 또 묘지사들이 사용합니다. 또 장례나 묘지를 건설하거나 개부수할 때 법사들이 또 사용을 합니다. 그외 여러 전문가들이, 각종 국내외 전문가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음태풍수의 국한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래 풍수는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이러했어요. 형기가 있을 수 있고요, 형국이 있을 수 있고요, 이기가 있을 수 있고요, 현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래는 형기가 주풍수입니다. 형기는 풍수지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근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기를 알면 다 안다 할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수맥을 알면 다 안다 할수 없는 거죠. 여기서 형기는 풍수에서 주가 되고, 수맥이나 기맥을 탐지하는 탐지봉은 그저 부재인 거예요. 한 가지 탐지할 수 있는 소재인 거죠. 소재가 마치 주재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살펴볼게요. 참고로 저는 형기를 존중하며 약 40년 가까이 풍수 공부도 해보았고요. 묘지도 건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아니면 이계장 개부수를 해보았어요. 40년 가까이 하면서 산 공부도 100일씩, 200일 동안 산속에 가서 땅속 환경이 알고 싶다 라는 화두를 가지고 허원 공부도 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음태풍수에 국한해서 제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고 제가 경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워낙 이야기 폭이 넓기 때문에 제 경험과 제 상식이 여러 경험과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앞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 이어갑니다. 우선 자료를 살펴볼게요. 자료는 상장풍의료원 자료실
자료를 볼 거고요. 바이두에서 이 탐지봉에 대해서, 특히 풍수와 관련한 탐지봉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선 상장봉 의료원 자료실로 가볼게요. 인터넷도 연결하고요. 자료실로 가봅니다. 여기 상장봉 의료원 자료실 이렇게 있어요. 이곳에 검색어를 쳐볼게요. 예. 엘로우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로그 검색어예요. 엘로우드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저의 자료예요. 여기 보면 2009년 6월 30일 자료입니다. 제가 이때 2009년 6월에 이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약 5년 전서부터 2009년이니까 2004년 정도서부터 2009년까지 엘로드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도 저는 분명하게 부재로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2009년 이후로 엘로드를 잡지 않았어요. 왜 잡지 않았느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엘로드를 잡지 않았어요. 엘로드가 무언가 찾고 측정하는데 기능이 탁월한 건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탐지하고 측정해야지 된다는 그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엘로드가 요술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엘로드를 그 이후로 잡지 않았어요. 그 부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 블로그 자료실에서 제가 엘로드를 가지고 공부했던 자료를 실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엘로드를 갖고 제가 공부했죠. 제 자료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죠. 이 부분 보여드렸어요. 제 두 개의 자료가 있네요. 엘로드를 자료 갖고 이순신 장군 묘역에 가서 엘로드를 측정하면서 공부할 때 한번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 제가 엘로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그러진 않았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나 저는 엘로드를 잡지 않았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바이두로 가볼게요. 바이두가 있죠. 예, 바이두로 왔어요. 제가 궁금해하던 그 엘로드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엘로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백과사전으로 가볼게요. 백과사전에서는 도대체 이 엘로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름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할 때 저 직업과 관련이 있는 장례나 묘지 또는 풍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것이 중국의 예서거든요. 고서 아니면 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이두에 와서 백과사전에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학자들마저 그렇게 인용을 하기 때문에. 장려 같으면 주자가리를 인용하거든요. 풍수 같으면 옛 고서, 금남경이나 총영원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학자가 아니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럼 실무 차원에서라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엘로드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볼 때 마치 엘로드가 풍수를 측정하기 위한 주구인 것으로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야 이미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는 걸잘 알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있을 줄 알고 설명드려요. 잘 알고 있는 분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이곳에서 보면 원칙, 기능,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이미지로서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엘로드, 류드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엘로드들이에요. 이거 볼펜 형식으로 된 엘로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엘로드들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심용척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여기서 심자는 찾을 심자, 용용자, 자척자. 아, 이렇게 해서 심용척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런 엘르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여러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엘르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익숙한 이런 볼펜형 엘르도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 우리 눈에 익숙한 엘르도들이 중국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이야기할 때 중국의 고전의 예서를 참고해서 말한다. 근거가 마치 거기서 있는 양 말한다. 사실 거기서 있어요. 풍수도 명산경이나 명당경을 보면 중국에서 중국의 근본에서 분파가 되어서 다 생겨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백두산을 포함해서 명산들 다 거기서 분파해서 온 거예요. 강과 바다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엘르도 류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죠. 그 부분 중국의 백과사전에서 소개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원리예요. 원리는 인체의 감도를 자기장, 인체가 자기장을 통해 엘르도가 스윙하거나 회전하는, 엘르도는 반응할 때 좌나 우로 꺾여서 반응하기도 하고 회전하면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인체를 통해서 그런 반응이 이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체,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스윙해도 되고 회전해도 되는 거예요. 단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스윙 또는 회전토록 측정하는 거예요. 이론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이론의 근거는 운영자, 사람이 심리적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 엘르도를 집은 자가 심리적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 심리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할 수 없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고, 비정확한 측정이 나올 수 있고, 비정확한 신호가 나올 수 있어. 중국에서도 비즈니스로 쓰여지는 그런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쓰여지느냐? 본래는 점술이나 점괘, 엘드드를 통해서 본래는 점보았던 거거든요. 점법의 무구로 사용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무구라고 해도 됩니다. 엘르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찾거나 점쳐보거나 예측할 수 있거든요.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수 있어요. 지하에 매장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돌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래는 무구였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중국도 풍수가 어마무시하게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짧게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중국에서 풍수가 우리나라 같은 풍수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지금의 풍수는 흐지부지 그렇게 진지하게 사랑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기능 살펴볼게요. 기능은 점술에 사용되었고 점쾌에 사용되었고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그런 때 사용되었고요. 광물을 찾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는 뭐 수정이나 옥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찾고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돌이나 배관 그런 부분 지하에 배관이 매설되어 있다면 그 배관이 어느 위치에 어느 넓이로 매설되어 있는지 배관도 여러 배관들이 있죠. 하다못해 보일러 배관도 있고 지하에 상하수도 배관도 있죠. 여러 배관들이 있죠. 이걸 다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깊이 100m 수맥이 있다면 그 수맥까지 가는 그 동선 속에 여러 돌도 있고 아니면 수종도 있고 옥도 있고 광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0% 물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엘로드를 집었을 때 반응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또 기념물도 찾을 수 있고요. 기념물이 매설되어 있다면 또 지하수도 찾을 수 있죠. 이 지하수는 여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찾는 중에 최고 쉬운 것이 지하수죠. 지하수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기가 물이 폭이 1m에서 넓게는 뭐 50m까지 넓을 수도 있죠. 지하 속에 큰 냇물이 지나갈 수도 있죠. 또 양이 다른 매장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크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지자기. 지자기는 풍수 지리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용맥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용에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게 용에는 기운이 있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을 측정할 수 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맥이라 해도 좋겠어요. 그런 맥을 찾을 수 있다. 그곳에 맥이 있다면 엘로도가 반응할 것이다. 반응한다면 여기가 좋은 자리고 명당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래서 엘로드로 들고 이것은 명당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엘로드는 모든 문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모든 문체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죠. 여기서 엘로드가 뭐하는 물건인지 우리들이 알아채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엘로드는 아 그래 모든 문체를 알아낼 수 있네. 그 중에서 지하수를 알아내는 게 최고 쉬운 거네.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네. 엘로드를 집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것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감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네. 여기서 우리들이 엘로드에 대한 문제점 이해하는 가운데 엘로드 측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자, 마음이 고요한 자도 눈으로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식체계도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 오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엘로드가 반응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묘자리 공부를 포함해서 묘지 관련해서 현업에 종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묘토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어디가 묘지예요? 라고 바라보면 저는 그냥 알거든요. 이 알매 근거는 형기입니다. 저는. 형기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백일기도도 두 번 했기 때문에 이 풍수지를 가지고 제가 장례나 장묘하는 과정에 예전에는 장례 과정에 발인 10상가 하면 8상가가 매장을 했었다고요. 10상가 중에서 8상가가
10상가 중에서 8상가가 매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복거리가 많겠어요. 공복거리가 많았겠어요. 이때 저는 매장하는 곳을 약 10여 년 방문하면서 이 산소는 왜 여기가 이런 자리고 왜 저기가 저런 자리이며 이 흙은 왜 이랬고 저랬는지 흙 분석하고 산소 분석하고 다 해봐도 풍수는 지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뿐 지하구조는 우리 가문에는 무당파가 약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무당파만큼도 모를까 지하에서는. 그래서 저도 산 공부를 했죠. 100일씩 두 번 했죠. 한때도 저도 밝을 때는 집에서도 아, 묘지 어디요 하면은 그냥 그 묘지가 이렇다 저렇다 제 나름으로 했지만 극히 주관적이라고 보아서 그런 무당과 같은 통변은 저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반드시 현장을 가서 확인했죠. 왜 현장 가면 흙 분석도 가능하지 않아요? 지형 지청이나 지도 보고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위치 정도는 흙은 반드시 현장을 가봐야지 알잖아요. 흙은 제가 약 10여 년 동안 흙 분석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묘토에 진입하면서 발로 흙을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 지층 매장 깊이까지 지층 구조를 다 이해했었다고요. 배수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터가 어떤 터라는 것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연료도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연료도가 이미 제가 눈으로 본 걸 연료도가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연료도를 드는 순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통제를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통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같은 동료들이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료도를 가지고 여기가 명당이다, 저기가 명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연료도가 반응한 거지 실제 거기다 명당이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해서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 연료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의 연료도 사용 에 대한 중국에도 연료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중국에서 연료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논쟁이 많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중국에서 연료도 사용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거짓이 왜 거짓이냐? 마음을 통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먹은 대로 연료도가 반응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료도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연료도 그 자체는 확실하게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죠. 연료도는 모든 물체 아니면 모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를 찾거나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술에 쓰여지는 무구이기도 하죠. 풍수에 쓰여지는 풍구이기도 하죠. 모든 물체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구이기도 하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정리해봅니다. 제가 제목을 음택풍수와 연료도라고 했죠. 여기서 음택을 빼고 풍수와 연료도라고 해볼게요. 풍수와 연료도가 같은 거냐? 등급이 똑같은 거냐? 어느 지점에 가서 연료도로 측정해서 이 친구가 반응하면 여기가 명당이냐? 여기가 기도 있고 물도 없고 그저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이냐? 명당을 찾는데 그저 연료도면 족한 거냐? 여기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예를 들을 때 중국 고소나 예소를 참고한다고. 중국에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60%고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40%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쟁이 벌어진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거. 그분들은 엘로드가 주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엘로드는 풍수도 아닌 거예요. 그저 무엇을 참는 하나의 부구죠. 부죠. 부구. 부수적인 기구.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드를 가지고 특정 지역에 가서 반응한다고 이곳이 명당이라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분명하게 결론 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 김진태 개인이 알고 있는 상식 범주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엘로드 공부를 십수년씩 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100%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40%와는 상호 충돌하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제 주장을 해보고 제 경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고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인정하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요. 풍수는 엘로드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엘로드 풍수 공부할 때 엘로드 공부도 했었다고 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소개해드렸죠. 저는 몇 자리 공부를 하며 특히 풍수지리 공부를 하며 풍수지리의 한계가 그거예요. 매장 지하구조는 풍수에서 그렇게 깊게 해석하지는 못해요. 형기적으로 이것이 좋으니까 그 하단부 지하도 좋을 거다 여기까지지 사실 그 지하가 좋은지 나쁜지는 형기적으로 그렇게 신심있게 이해시키지는 못하는 학문이에요. 한계가 거기에 있죠. 형기가. 그럼에도 저는 형기를 존중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그런 공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묘토에 다다르면 이미 내 마음에서 읽어내죠. 저 토는 그저 그런 토고 저 토는 못 쓰겠네. 저 토는 좋네. 이 정도로 제 마음에서 순식간에 알아냅니다. 쳐다보는 순간 알아요. 그 묘토로 진입하는 순간 알고 어떤 때는 집에 있어도 압니다. 지도만 봐도 알고. 그러면 이 옐로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옐로도는 제 마음대로 반응하죠. 제가 그러면 제 마음대로 반응하는 옐로도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못한다잖아요. 중국에서는 못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백과사전이나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옐로드가 아니면 수맥이 저의 전공 음택풍수와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이 있느냐 라고 볼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관련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매장 깊이는 최대치 2m에서 1m 사이에요. 그곳은 건수거든요. 아니면 천수입니다. 대체적으로 물은 건천수가 들어온 거예요. 건천수가 들어왔을 때 배수비는 그 땅의 토질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 토질이 만약 물이 100이 들어왔을 때 그 토질이 10만 배출한다면 90이 정체되어 있겠죠. 그 정체되어 있는 물이 고인 방, 내광이나 아니면 고인 침실의 현궁, 관 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 속으로 스며들어서 물이 고여있는 거지 지하 수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 한 톨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중에 있는 물도 수맥이다. 건천수도 수맥이다. 공곡 유동수가 있거든요. 공곡 유동수도 수맥이다.
아니면 습분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둔벙수. 여러 물들이 있어요. 이건 수맥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수맥이 아니다. 묘지를 조성하는 사람이 토질이 배수비에서 만약에 불리하다면 배수터널을 확보해서 고임침실에 있어야 될 물이 배수터널, 배수지로 가 있도록 이렇게 내광 또는 외광, 그 광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곽관장으로 모실 때 곽이나 관을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곳에 있는 물이 마치 수맥인 것처럼 그래서 자손에게 연결돼서 자손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명태풍수와 엘루드예요. 제가 이 부분 말을 돌려가면서 하기도 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충격받을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저는 현장 실무자예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현장 실무 많이 한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풍수에서 그렇고 묘지에서 그렇고 장례에서 그렇고 또 그 묘지 공부, 풍수 공부를 위해서 100일씩 200일을 산에 가서 공부했거든요. 저도 할 말 분명하게 많고 있지만 자제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약하게 했어요. 그래도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이해할 것으로 알면서 여기서 오늘 장명풍수 제60편 음태풍수와 엘루드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